안녕하세요. 이종님 스타일 채널의 이종님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요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구독하시는 분 중에 어머님이 87이신데 요즘 많이 좀 이렇게 편찮으시대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어머님한테 병문안을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소화 기능도 떨어지시고 또 잘도 좀 못 씹으신다고 하셔서 그 따님이 친정 어머님에게 정말 이렇게 좋은 음식을 좀 해드리고 싶다라고 그런 사연을 주셔서 저도 이렇게 어머님 계실 때 제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참 많이 해다 드리면 그렇게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도 어머님 생각도 나고 그래서 오늘은 건강 음식인데 닭고기 채소 습이에요. 건강한 사람도 드셔도 되고 굉장히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오늘 꼭 소개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재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닭다리는 깨끗하게 씻어서 기름기가 있으면 끓는 물에다가 살짝 데쳤다가 쓰셔도 좋습니다. 파는요, 요 부분은 제가 이거는 이제 그 볶을 때 쓸 거예요. 재료를. 그래서 그냥 송송 썰어서 이제 닭고기 스프 할 때에 이제 볶을 재료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해놨고요. 이거는 육수 낼 때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파. 그 다음에 마늘은 그냥 통으로 넣으시면 되고요. 당근 같은 경우도 그냥 좋은 재료 아니고 짜투리 부분 이런 거 쓰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당근도 이렇게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양파는 이렇게 채 썰어 주시면 돼요. 이제 닭 육수에도 닭고기만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그 향신 재료가 들어가야 맛이 좋으니까 요새 이제 젊으신 분들은 가루라고 그래서 큐브로 돼서 이렇게 인스턴트로 팔아요. 그래서 그냥 물에다 넣고 끓이면 쉽게 닭육수가 되지만 오늘은 정말 친정엄마한테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그래서 그런 인스턴트 육수보다는 닭다리로 육수를 내고 이 닭다리가 또 이제 오늘 주인공으로 1인분에 하나씩 줄 거거든요. 그래서 냄비에 이제 지금 향신 채료를 채소를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통후추 작은 술로 하나 정도 이렇게 넣고 2.5리터에 그러니까 2.5리터면은 한 12컵 반 정도의 물이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물을 붓고 네. 여기에 닭을 넣어서 뭐 이렇게 기름칠 하시는 분은 한번 끓는 물에다가 살짝 데쳤다가 넣으셔도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불 켜서 그러니까 한 소금 끓으면 불을 중간으로 줄여서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끓여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끓기 시작을 해서 한 25분 정도 아니면 30분 정도 넉넉하게 끓이시면 되고요. 면보에 걸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 이렇게 걸렀는데 국물이 지금 기름기도 없고요. 향신채소들에서 우러난 국물이 아주 맛깔나게 닭육수가 지금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 1인분에 하나씩 이 닭다리를 이제 얹어서 줄 거고요. 하나는 다져서 쓸 거니까 우선 이제 냄비에 기름을 쓰시는데요. 저는 이제 현미유를 잘 쓰니까 현미유나 올리브 기름이나 뭐 다른 기름 쓰셔도 돼요. 포도씨유 쓰셔도 되고. 파하고요. 마늘 조금 굵직하게 다진 마늘을 넣어서 이렇게 볶으면 구수한 맛이 이렇게 우러나오거든요. 치킨 육수를 이렇게 붓습니다. 브로콜리를 뺀 모든 재료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단호박, 연근, 양배추, 양파, 그 다음에 표고버섯 이 재료 외에도 고구마 넣으셔도 되고 감자 넣으셔도 되고 우엉 넣으셔도 되고 무도 넣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뿌리채소, 뭐 줄기채소, 버섯유 이런 거 다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넣을 텐데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암 환자들도 계시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 암에도 가장 좋은 음식이 여러 가지 뿌리채소, 여러 가지 채소들을 푹 끓여서 국물과 함께 스프처럼 드시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런 채소 속에는 항암 성분도 굉장히 많이 들어져 있지요. 그리고 다양한 영양소들이 다 끓여서 국물 속에다 이렇게 용출돼서 나오기 때문에 건더기만 잡수시는 게 아니라 국물과 함께 드시는 게 참 좋다. 그래서 물론 건강한 사람도 드시면 좋지만 또 몸이 좀 이렇게 아프신 분들한테 해서 드리면 굉장히 좋은 음식이라서 오늘은 꼭 이제 소개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오늘 특별한 재료예요. 렌틸콩이에요. 이렇게 이제 파는데 이 렌틸콩은 곡류 중에서 단백질이 굉장히 함량이 높습니다. 식이섬유도 많고요. 철분도 많이 들어져 있고 엽산이 많이 들어져 있어서 우리 임산부들한테는 엽산이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거든요. 그리고 또 혈당도 이렇게 빨리 높게 안 해줘서 또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도 좋고 그냥 드셔도 되는데 오늘은 아까 소개해 주신 분은 그 이제 친정어머님이 그 소화도 잘 못하시고 또 이렇게 틀니도 좀 굉장히 불편해 하신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1시간 정도 이렇게 불린 거를 넣을 텐데 불리지 않고 그냥 넣으셔도 이거를 우리가 푹 끓일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더 부드럽게 잡수시려고 하면 이제 불렸다가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뭐 이 콩 아니더라도 다양한 콩 종류 다 넣으실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넣어서 이거를 이제 푹 끓이시면 돼요. 이 닭다리는 지금 더 부드럽게 또 이제 아주 어르신들 또 이렇게 그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 또 씹는 저자 기능이 좀 약하신 분들은 이거를 조금 곱게 이렇게 다져서 이거는 오늘 조성순 씨 친정어머님을 위해서 제가 요거는 따로 위에 이제 고명으로 이제 얹어줄 거고요. 네, 한 10분 정도 끓였는데요. 여기에 이 브로콜리는 저는 여기에 그 줄기 부분도 이렇게 넣었거든요. 보통 분들은 다 이렇게 초록색 부분 나는 부분만 쓰시고 이 줄기 부분들은 다 떼내서 버리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 줄기 속에 식이섬유가 훨씬 더 많고요. 영양이 더 많으니까 이거 버리지 마시고 이건 푹 끓일 거니까 이것도 함께 쓰시면 좋겠습니다. 브로콜리. 이 브로콜리는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베타캐로틴이 많고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하는 이 브로콜리 데쳐서도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프에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너무 또 처음부터 넣으면 또 너무 익으면은 색깔이 좀 그렇게 되니까 만약에 부드러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같이 넣으시고 조금 색깔을 좀 파릇하게 하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저처럼 늦게 넣으셔도 돼요. 여기에 아까 우리 닭다리 그래서 오늘은 이거는 다 익은 거니까 따끈하게만 드실 거라서 이거는 익히려고 넣는 게 아니라 지금 미리 꺼내 놓으셨으니까 식었으니까 따끈하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항상 이 거품은 불순물도 있고 그러니까 걷어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소금 간 해주시고요. 이제 후추를 좀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조성수님께서 친정 어머님을 위해서 꼭 드리고 싶은 음식을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굉장히 영양도 듬뿍 있고 또 이렇게 겨울에 따뜻하게 드실 수 있는 그 치킨, 채소, 습을 오늘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건강하신 분도 겨울에 따뜻하게 드셔도 좋고 또 이렇게 암으로 또 고생하시는 분들 또 소화가 잘 안 되시는 어르신들 함께 이렇게 들어서 대접해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실 그런 음식이라서 오늘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요리도 인생도 이종님처럼 이종님 스타일 채널 다음 영상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